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솔트루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뉴스가 막 새롭게 막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솔트루스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AI 관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ChatGPT 관련해서는 조금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일단 관심사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고점 라인 구간을, 좀 강하게 좀 돌파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섣불리 이게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더 강한 그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 테마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건 뭐 인정 안 할 수밖에 없음,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인정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따라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눌리는 구간을 지켜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다렸던 이 영역 구간은 안 올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느 라인 구간을 좀 잡아야 될까 라고 했을 때 매수가를 이런 식으로 저는 한번 높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 구간입니다. 물론 내가 여기 라인 이 변곡점이라든지 아니면 이 변동성의 끝자락에서 잡아 들어간다,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여기 라인 구간 역시도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나올 거야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지지 라인이 실패하고 떨어졌을 때 이 라인 구간에서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런 리바운딩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좀 보수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뭐, 그 이후로 이런 액션이 나오고 눌렸기 때문에, 아, 이제서야 조금 하락하는구나 라고 해서 요 라인을 기다렸죠. 2만원 라인을 기다렸는데, 여기에서 음봉이 하나만 더 나왔으면 깔끔하게 우리도 매수하고 올라가는 거 좀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거는. 자, 일단은요, 전 고점 라인까지 돌파하면서 강력한 모습이 연출되었고, 여기 라인에서 다시 한번 이런 액션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함부로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고점이에요 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언저리 근처에서 이런 반등을 노려서 접근을 하진 않겠다. 저는 여전히 이 라인 구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기다렸던 구간을 한 템포 좀 높여가지고 매수가를 여기까지 한번 좀 넓혀서 좀 보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눌린다라고 하면 여기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여기 이 라인 구간을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지가 실패한다라고 했을 때 투명 물량이 나오고 그 투명 물량을 잡아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내자, 수익을 챙겨가자, 이런 관점으로 이런 시나리오로 우리가 솔트루스를 좀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못 잡은 건 아쉽고, 여기서 생각 이상으로 좀 강하게 반등 나온 건 놀랍고, 뭐 이런 종목입니다. 특히 이거 솔트루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셀바스 AI라든지 아니면 코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영역을 한번 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 라인 구간을 좀 지금 라인 구간을 접근하기에는 더 어려워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우리는 조금 더 느긋하게 한번 기다리자. 내가 여기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데 손절을 못한다, 여기까지 떨어지면 마이너스 한 30-40%가 될 수도 있거든요. 30% 정도 될 수 있는데, 남들은 30% 마이너스 30에서 시작할 때 우리는 플러스에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만 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조심을 해야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카카오톡 채널 추가가 안 됐다라고 하면 채널 추가 먼저 부탁드릴게요. 어렵지 않죠. 돋보기 눌러주시고 허브 경제TV 입력하시면 돼요. 저희 채널 추가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우리가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뉴스를 보내드릴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받아가세요.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주도주를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체험을 한번 신청하시면 저희 같이 매매할 겁니다. 주도주를 갖고 매매할 거고, 그 주도주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 종목 가지고 매매해서 이런 수익률 챙겨 가시면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귀찮아서 안 한다라고 하시면 다음 주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을 해서 같이 한번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늘 피곤하시죠? 예,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